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로 고비를 넘기는가 싶더니 이번엔 내부 반발의 발목이 잡혔습니다. 충분한 조율 없이 덜컥 합의했다는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며 내일 예결위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.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충청북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하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.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원 간 충분한 내부 조율도 없이 덜컥 합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의원들 설득이 다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악재가 의원들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 내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새누리당이 책임지라고 압박했습니다. 한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하루 전날 합의한 건데 양당 대표가 합의한 상황을 된다 안 된다 말을 바꾸면 신뢰가 안 되고 당초 내일 예결특위를 열어 무예 마스터십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을 조정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일정은 또다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.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